FC 서울과 울산 현대의 맞대결 이주원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후반전에 조금 더 활기를 띌 수 있을 것 같은 양 팀의 경기인데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대로 어드밴티지가 앞쪽에는 지동환, 이청용 지거 차입니다. 오! 연결되나요? 네.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이청용 자, 잘 찔러줬습니다. 오른쪽 치면 들어왔어요. 본래 들고 왔던 그런 전형을 파괴를 하면서까지 뭔가 승부수를 띄워봤는데 박진석 감독이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상호 잡았어요. 슈팅! 이게 프로! 오늘 경기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었던 중거리 슈팅. 다른 선수도 아니고 나상호 선수가 슈팅했기 때문에 그 볼의 궤적을 끝까지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네, 날카로웠네요. 전반적으로 이청용 선수 잘 막아냈고요. 자, 나상호 발로 사배체 조현우가 막아냈습니다. 조현우가 서울의 승점 석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와, 마지막 주인공은 조현우였군요. 이거는 정말 경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말 울산에게는 절망감을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었고 네. 서울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승점 3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슈팅이었는데 조현우가 이걸 막았어요. 조현우입니다만 자, 김현 쪽을 연결. 오, 김현 선수가 네. 오! 자, 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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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이거는 골인데 골! 이걸 구고사가 좀 지금 경기 양상이 묘하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홍준호 선수 제르소가 두고 들어갔는데 제르소 쪽으로 제르소 슈! 들어갔어요! 제르소의 골이 나왔습니다. 27분! 네. 아, 외국인 선수들 누가 잘하나 경쟁하듯이 네게바가 자 정우재를 따돌리고 반대쪽으로 골 들어갔어요. 김현 서부터 이제 뭔가 인천이 몸이 살짝 무너진 가운데 오른발로 슈팅 전 무고사 슛 들어갔어. 와 세 경기 골 다시 내려오는 기회인데요. 슛 들어갑니다. 말할 수 있는 대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수비가 좋은 제주를 상대로 해서 인천을 했습니다. 갑니다. 고멸의 오른발! 고멸 선수의 미치의 프리킥! 와, 이게 지금 속도부터 해서 미치까지 이건 못 막죠? 예, 우체국도 춤추게 만드는 고멸 선수의 엄청난 프리킥! 이야, 이 축구가 대단한데요? 예. 왼발로 강하게! 바로 들어갔어요! 프리킥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와, 윤세현 선수가 엄청난 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강원은 프리킥 9방이네요.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강원 무적입니다. 일단 물러납니다. 윤석영이 막아냅니다. 하지만 튀어나오면서 날라차기가 될 뻔했어요. 예. 위험했어요. 옐로 카드 갑니다. 후반을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또 강원에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결국 강원FC가 고멸 선수의 두 골에 힘입어서 3-0 승리.